네, 배기 작업이 끝났고요. 저희들 기존에 지금 장착하신 이 성능이 지금 얼마나 좋냐면은, 여기 머플러를 보시면은, 원래 2007년식입니다. 이 차는 카본 찌꺼기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아예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지금 하나도 안 나오죠. 그만큼 엔진 성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카본 찌꺼기를 쫙 빼주기 때문에,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알파 102, 지금 총 14개 들어갔습니다. 이 60파이 쪽으로 해서 작업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작업이 총 들어갔고요. 좀더 하신다고 하셔갖고 여긴 대용량으로 해서 2개가 들어갔고요. 요 앞에까지 총 14장. 그리고 테스트 주행을 하고 또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차량은 도뉴 소렌토 17년식입니다. 17년식이면 이제 만한 5년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 이 차량 저희 제품 거의 300% 가까이 저희 제품 거의 다한 차량이고요. 오늘은 오셔가지고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고스트 알파 흡기, 예전에 고스트팩 12장 했던 제품을 보상 판매하는 거를 원래 5월 말일까지라고 했는데, 기존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기한 상관없이 해드리겠습니다. 기한 상관없이 보상 판매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차량 약 고스트 알파 500m, 흡기,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엔진 디자인 커버 위에 12장 했고요. 그리고 고스트 알파 102 14장 이렇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장착 전에 기술 대표가 한 바퀴 일단 돌아봤었고요. 이 고객님은 저희 매장에 지금 뭐 횟수로는 한 3, 4년 방문하셨는데, 저희 제품을 추가할 때마다 연비가 너무 좋아진 걸 갖다가 항상 말씀해 주신 분인데, 지금 이 차량에 짐 실려 있는 거하고 모든 걸 하게 되면은 한 250kg 정도가 짐이 실려 있고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낚시도 좋아하시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신 분이어서. 근데 지금 연비를 갖다 처음에 한 1차 작업했을 때만 해도 한 17, 18kg 찍다가, 지금 저희 제품 거의 한300% 세팅 가까이 했을 때는 21kg, 22kg까지도 찍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요번에 또 위에 저 캐리어를 좀 장착하다 보니까 연비가 좀 떨어진 게 18kg 찍는다고 하십니다. 그게 연비 운전을 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평상시 운전하는 대로 하는데도 마음먹고 연비 운전하면 20kg까지도 찍는다고 하시니까, 이 차량은 지금 효과를 좀 많이 본것 같습니다. 장착 전에는 저희 기술 대표가 한 바퀴 타봤을 때 어떻다 그랬죠? 반응 속도가 원래 저렇게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차보다 월등히 빨라요. 월등히 빨랐죠. 월등히 빠르고, 근데 대신에 이제 약간 무거운 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무거운 감이. 일단은 무거운 감은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좀된것 같아요. 된것 같아요. 네, 된것 같고. 일단 탄력 주행이 원래 달고 나서 잘 됐었는데 확실히 더 늘어났어요, 더 진짜. 늘어났어요. 일단은 우리 지금 테스트 코스 반 가보고요. 나머지 반은 제가 또 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객이 또한분 오신다고 해서, 장착 전 테스트 주행을 같이 저랑 못 나갔고, 지금 그 장착 후에 테스트 주행만 저희가 따로 나왔습니다. 기존 고객님이다 보니까, 아, 타볼 필요 없다. 다 저희 제품 그만큼 효과 봤는데, 그리고 영상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타볼 필요 없다고 하셔서, 일단 저희가 테스트 주행을 하고 차량은 고객님께 인계하고요. 고객님한테 다만 그 도착하셔서 전화 좀 주십사 했습니다. 차량 또 박힌 거를 정확하게 우리도 들어야 되니까요. 이 고객님 차량이 효과 많이 본 차량입니다. 도뉴 소렌토가 연비를 21km, 22km 찍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 제품을 장착하고 효과를 많이 본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또 고객 한 분이 지금 오신다고 해서 좀 테스트 주행만 하고 들어가서 인수인계하고 그러고 두 대째 또 작업하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확실히 힘안 들이고 올라가야 힘안 되겠지. 들이고 올라가요? 일단은 고스트 알파 흡배기만 했을 때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출력이 그만큼 올라간 걸 느끼기 때문에, 전에보다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차가 좀잘 나가는 걸 분명히 느끼고, 또한 가지는 항속 주행, 탄력 주행이 좀더 늘어났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내가 필요할 때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할 때 예전에는 추월하려고 그러면 1차선에 차 저 뒤에 오는 걸 보고 했던 걸 이제는 즉각 반응 속도가 빠르다 빨라지다 보니까 바로 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고스달파 흡배기를 했을 때 이런 효과들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계속 밀어요? 네, 계속. 아까 저기 지금 계속. 네.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저희 기술대표하고 저하고 테스트생 나왔다고 저희는 업론을 만들어서 하는 업체 아닙니다. 뭐 연비 몇 프로나 좋아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르겠어요. 어떤 업체에서는 뭐 보니까는 전 보지는 않는데요. 타이틀을 보니까 뭐 연비가 60% 좋아졌네, 연비가 100% 좋아졌네 하는데요. 와, 그 업체 대박입니다. 거기 업체 가셔서 많이들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유가 시대에 연비를 100% 업을 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면 와, 저 정말 그냥 강추하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희 업체에서도 장착을 했을 때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연비만큼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풀 장착, 뭐 조합 장착할 때 미니멈 장착부터 하신다고 하면 저희 업체에선 10% 내외만 말씀드립니다. 10%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좋아진 차도 있었고요. 50% 좋아진 차도 있었고요. 뭐 70% 좋아진 차도 있고 30% 좋아진 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진 거 저희는 영상에 안 올립니다. 왜일까요? 간혹 한 대가 그렇게 좋아질 수는 있지만 모든 차가 그렇게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과대 광고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10% 내외 좋아지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뭐 다른 업체하고 비교하실 때 또 하나 비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장착 후에 효과 모를 시에 환불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만 꼭 확인을 하고 장착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업체는 장착하신 이후에 풀 세팅하고 장착한 이후에 50일 이내에만 아 나는 정말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전액. 이런 업체가 있는지 한번 다 모두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자동차 연비, 내연, 출력에 좋다는 제품들 잘 선택하셔서 장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차를 돌려서요 제가 테스트 주행하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게 괜찮아졌다는 얘기죠? 네. 좀 전에 바꾸고 난 다음에 제가 프락스 못 봐가니까 네. 한번 좀 팔려보시죠. 네, 프락스는 제가 밟으면 되고 저희 기술 대표님이 이제 좀 많이 말문이 튀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많이 좋아질 거고 저도 뭐 5년 전, 6년 전에 처음 이 카메라를 들고 찍는데 많이 어색했었거든요. 지금도 뭐 얼굴 나올 때 되면 되게 어색하고 그렇긴 한데 하다 보면 많이 좋아질 거니까 응원 좀 해주시고요. 그냥 우리 기술 대표도 거짓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딱 느끼는 만큼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만 딱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대표님 올 때 풀악셀을 못 해봤다고 하니 제가 가면서 풀악셀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